광화문 광장에 나오시면 방금 보셨던 대형 A큐브를 통해서 저희 개표 방송을 입체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 광장에도 또 하나의 특별한 순서가 준비돼 있습니다. 청계 광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청계 광장에 김윤수 앵커가 나가 있는데 오늘 무엇을 준비했나요? 네, 청계광장에 나와 있는 김윤수입니다. 채널A 나의 선택 2024 채널A가요 이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곳 청계광장에 아주 특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선거 방송은 없었다. 감히 자부해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전국 254개 지역구가 지도로 표시된 바로 채널A의 야심작 A맵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지도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판세를 단번에 정확하게 한눈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각각의 선거구를 그 면적과 크기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요. 동일한 모양의 이 육각형 타일로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각형 타일 하나가요, 하나의 지역구고 이 색깔이 정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A맵에 표시된 이 색깔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표시한 게 아닙니다. 바로 4년 전 여러분의 한 표로 만들어진 21대 총선 결과 그대로를 저희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단번에 보시기에도요, 한 색깔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당시 4년 전이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요,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에서는 빨간색, 정의당은 노란색, 그리고 무소속은 회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구나. 이게 바로 A맵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이 서울 지역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서울 지역에서도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옆으로 뭐 경기도 지역, 그리고 인천, 이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많이 압도를 했고요. 이 바로 옆은요, 붉은 물결이 가득 찬 이곳은 바로 영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 많이 석권을 했는데 일부 지역만큼은 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줬습니다. 이 지역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핵심 승부처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이 낙동강 벨트,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 있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 그러면 전체 판세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A맵은요, 개표 결과에 따라서 그 색깔이, 배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게 될 텐데요. 지역구 1위 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 색깔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미래는 저희가 민트색으로,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황색으로,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녹색으로 저희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맵과 함께해 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이 판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시기에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청계광장 나오시면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 A맵 김윤수였습니다.